부산의 희망세상과 부산의 마을 단체들이 네트워크되어 있는 풀뿌리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마을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아주 제일 기본 풀뿌리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을 하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20대 때 마을에서 나의 청춘을 바쳐보자 이런 생각으로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이제 저도 제가 살고 있던 마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귀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언니들도 만나고 길 가다가 뭐 사람들 모여 있으면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시작했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정이 있는 만큼 또 하고 싶은 일들도 많으셔서 그 애정을 모으고 그것을 이제 또 활동으로 만들고 그 활동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성장으로 마을이 변화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활동하면서 제일 즐겁고 보람되는 일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사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시작했지만 그게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힘이 커지고 단체를 만들게 되고, 또 단체를 만들니까 또 그만큼 힘이 생겨서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이런 일들이 제일 즐겁고 행복했고요. 일로 보면 저희는 또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도서관을 땅을 사고 도서관을 지었거든요. 그 일이 어쨌든 저희의 마을 활동의 최고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어쨌든 동네에서 활동하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오해하고 뒷말이 막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엄청 밀접해 있고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 속에서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좀 떠나가고 이럴 때 좀 사실 제일 힘들고 아 나도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또 극복하는 방법도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극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뜻을 알아주고 같이 해보자 나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극복이 되고 힘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잘 못하기는 한데 일단 잘 듣는 거? 이걸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는 거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추진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듣고 그냥 그렇구나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의견을 모으고 막 앞서서 좀 뚫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활동가나 마을 리더로 산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내 좋은 거 하고 내 가족 좋은 일 하는데 뭔가를 위해서 사는 삶은 참 힘들지만 저는 또 그에 못지않은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 일이 마을 활동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잃어간다 생각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 나의 사회적 자본을 엄청나게 쌓아간다, 좀 이런 마음으로 활동하시면 좀 덜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 남구 타임당의 도담도담 울타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라은숙입니다. 타임당의 도담도담 울타리는 현재 횟수로는 한 4년,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년차 지금 북구에서 살고 있지만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친구를 만들어주지 못했던 것이 제가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아주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에서 어찌 보면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을 활동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이제 워킹맘이랑 전업주부 아름아름 한 다섯 명에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섯 명 중에 워킹맘이 두 명이 있었고 전업주부가 세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똑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다섯 명에서 현재는 100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활동을 먼저 시작했냐면 전업주부로서는 전업주부들 간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결혼 전에는 자기도 직장을 다녔고 학과를 졸업했는데 육아에 몰두하다 보니 나는 경력 단절 여성이 자연스럽게 돼버리고 거기에 있어서 워킹맘들이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워킹맘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죠. 왜냐면 전업주부처럼 함께 아이들이랑 하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서로가 도움을 주는 케어를 하면 좋겠다 시작해서 저희가 먼저 품앗이 공동육아처럼 아름아름 진행하게 됐었어요. 어느덧 저희가 활동이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느덧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중학생들이 우리 동네에서 놀거리가 없다 보니 문화거리도 없다 보니 외곽 우리 북구가 아닌 시내 외곽 쪽으로 빠져서 이런 놀러를 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랑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가 없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을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놀거리나 이런 문화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1일 카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울산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청소년 아이들이 또 크리스마스 포장 저소득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때 이 아이들의 포장 이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런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초창기 때. 근데 그 이제 우리 동네에 사는 이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중학생인데 단기 돌봄 SOS 이모가 도와줄게를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몇 학년이냐고 물었더니 중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죄송한데 중학생인데 돌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이가 조금 부족함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왕따를 당한 거예요. 하교할 때 버스를 타기가 그 아이들을 자기를 왕따시켰던 아이를 만날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엄마 자기가 데려다 주면 데리러 오면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용기를 내보겠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한 달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사례도 있구나. 꼭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들, 유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중학생, 청소년 아이들도 탈선하지 않고 올바르게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단기 돌봄도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저는 안타까웠던 게 기존의 회원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전업주부들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다 워킹맘이 계신 거예요. 일요일 쉬고 싶을 수는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것들을 이분들에게 계속 강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뭐 품앗이 진로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만이라도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그 직업만 소개해 주시고 아이랑 참여해 주시면 되겠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일일 강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소문을 내주세요. 그래서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다 보니까 회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의 덕목은 나눔과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활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의 재능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재능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정을 나누면서 정이 첫 번째 덕목이고 이 정을 통해서 나눔과 배려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눠주고 배려해주는 게 마을 활동에서 가장 큰 덕목인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면 내 생각과 다르게 끌려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너무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4년 동안 하면서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더 탄탄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는 게 아니고 너무 열정이 넘치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하나하나 마을 활동가들의 장점을 아름답게 봐주면 서로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더 정이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초창기에 시작하는 분들이 의견 차이로 인해서 힘들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봐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서로가 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희망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세상이 느티나무 도서관을 만든 그해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7년부터 활동하게 되어서 올해로 15년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전업주부였어요. 결혼하고 이제 집에 있었는데 희망세상에서 만들어진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상근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사실은 활동을 한다든지 뭐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고 희망세상 덕분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도서관 사설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아이들 만나고 지역 주민들 만나고 뭐 이런 것과 그리고 책을 대출받는 이런 업무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번은 제가 스스로 매일 이야기하는 건데 희망세상은 저한테 전환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변화시킨 마을의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한 이게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마을의 청소년도 만나고 이러면서 마을을 다니다 보면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게 이제 큰 보람이 아닐까 그 안에서도 우리 아이가 자라고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란 거 이게 좋은 것 같고 활동 중에 어려우면 늘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오해나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그거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좀 힘들기도 한데 얼마 전에 또 저희 이제 활동가분들이 서로 약간의 이제 오해 뭐 이런 것들 인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중간에서 듣다 보니까 별일은 입장이 제 입장에서 뭐 별일 아닌데 두 분 엄청 심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직 해결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언젠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안내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잘 들어주는 그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을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다들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좀 떠나고 싶다, 쉬고 싶다 이렇게만 하는데 이 일을 내가 아니면 또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놓지 못하고 또 쭉 가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시던데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약간 놓고 갔다 오면 이제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게 하고 싶은 일도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같이 활동하는 분들끼리 어디 좀 이렇게 우리들끼리 기촌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 가서 또 어떤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해볼까 이런 걸 계속 공상하고 있더라고요. 활동가라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배경이 있어서 어떻게 못하는 거니까 그걸 완급을 조절해서 심도 가지면서 자신을 좀 뒤돌아보면서 이제 활동을 하면 활동 수명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피곤하실 때는 약간 적어도 뭐 쉬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가분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서 하십시오.